것도 나쁘지 않더라 보니까. 방송국에 배너 있으니까 쿠폰 입력하시면, 그니까 전체 무료는 아니어도 몇 화 무료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솔직히 재밌을라 해서 끝나야죠. 재밌을라 할 때 끝나야지 이제 아쉬움에 남아 이제 더 보고 싶으면 결제도 하는 거고, 보기 싫으면은 그냥 뭐 안 보는 거고요. 그거죠. 이유? 그런 게 왜 필요해? 솔직히 몇 화는 무료 해주잖아요. 그게 어딥니까? 뭐라고? 안 들려. 아 이거, 아 이거 원래 안 쓰는데 껴져 있었어요. 샤넬님 별풍선 다섯 개 핑가입 감사합니다. 아야 정말이야. 소리 질러도 소용없다니까. 멋진 대사가 떠올랐었는데 나름 신경도 써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가만히 있어봐. 생각 좀 해. 보긴 뭘 해. 사거리가 안 닿을 때는 대포, 사거리가 닿을 때는 미니언. 울트라 메가 캡종 파워건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엎드려! 농담이야. 그래봤자 소용없어. 대포는 훨씬 길죠. 스킬을 먼저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캐릭터를 할 거면 얘가 뭔 스킬을 쓰는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모두 계획된 거야. 유기방에서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안 먹어. 뭘 차렸더라? 아, 대파칠 차렸지. 내 펜트 정말 많지. 별 이유는 없어.
피 다 채우고 하는 거. 이유? 그런 게 왜 필요해? 이 스킬 판정은 그게 이게 좀 터지는 시전 시간이 좀 느린가 봐요. 그래서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쓰레쉬랑 할 때는 쟤는 끌어오잖아요. 블리츠는 한 번에 끄는 거고, 그래서 끄는 곳에 놓는 게 아니라 이제 앞에다 놓고 쓰레쉬 2까지 예측해서 덫을 놔야 돼요. 필요 없어. 얌전하게 놀아볼까? 내가 캡종 파워건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징크스 슬래시 하면은 사실상 다이죠 거의. 내가? 가레스 상윤 그분 아니에요. 저도 그분 방송 봤는데 그분 축구 방송 되게 재밌더라. 그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 축구 대표 선수 아니야 그분? 완전 멋진 대사가 떠올랐었는데. 가만히 있어. 아 먹어. 생각 좀 해. 보긴 뭐해. 아 뭐야 왜 와? 아씨. 뭐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름 신경 좀 써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좀 죽어주셔야겠어. 부정야잉. 총을 잡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베인을 하는 거지? 베인이 좋은가? 왜 베인밖에 안 하지 아까부터? 베인으로 라이전 못 이길 텐데. 그래, 나 미쳤어. 의사도 그러더라고. 킹화요? 베인 구르기 하면은 보이잖아요. 그. 은신, 아니 궁그루기 하면은 안 보이는데 핑화박은 보이잖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재미도 없던데 별로. 하도 뒤져가지고. 뭐야? 가만히 있어봐. 생각 좀 해. 거긴 뭐해?
근데 베인이 재밌는 상황은 이제 탱커들 녹일 때가 재밌긴 하지. 싹 날려버리는데 생각 따윈 필요 없어. 아 근데 탑미드가 잘 커가지고 아직은 게임은 모르겠네. 모두 계획된 거야. 방금 전에 말이야. 게임 별로 못해요 저. 뭘 차렸더라? 아 깽판칠 차렸지. 진정해.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 바이는 바보 주먹밖에 몰라. 빨리 밀고 와. 잠깐. 아, 완전 멋진 대사가 떠올랐었는데. 레오나 서포시요? 레오나 좋아요. 레오나 계속 꾸준히 하시고요. 쓰레쉬도 연습하세요. 레오나 쓰레쉬만 하면은 챌린저 그냥 찍어요. 올해만 하면. 그게 약간 서포터로 캐리되는 챔프라서 레오나 쓰레쉬만 파시면 점수 쭉쭉 올라가요. 레오나보다는 쓰레쉬가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왜냐면은 일단 내가 뚜벅이 원딜을 해도 살려줄 수 있는 스킬이 하나 있기 때문에 딜링도 세고. 근데 솔직히 바텀 라인을 수비적으로 한다는 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게임을 할 때는 무조건 무슨 생각 가져야 되냐면 나는 다 이긴다. 아 나는 원래 스타일이 수비적이니까 스타일이 수비적으로 해야겠다. 그런 거 하면 절대 못 이겨 진짜. 조금 애매해 이거는. 핑화가 없어서 베인한테 1대1은 조금 애매해. 크리티컬 안 터지면 져. 내가 볼 땐 여기 와든가? 이 신이 여기 들어갔거든? 템을 안 사왔는데 내가? 그래도 베인이랑 원코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게임할 때 맨날 쳐보잖아 적팀 막. 아 얘 너무 잘하는데 어떡하지. 아 질 것 같은데. 아 무슨 KD가 왜 이래. 아 무슨 티어가 나보다 두 개나 높아. 안 쫄면은 진짜 걔네도 못해 보여. 그게 사람 심리적 압박이지 진짜. 그 자꾸 막 일단 쫄면 안 돼. 게임할 때 쫄면 이미 져 있는 거야. 못 미나? 베인 이거 너무 프리파밍 해주는 거 아니야? 진정해.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없다고? 내가? 어머! 아직 누굴 안 만나보셨대. 바위는 바보, 주먹밖에 몰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유언이라도? 아니 이게 카타리나가 바텀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의사도 그러더라고. 잔나는 그냥 하지 마세요. 잔나는 솔직히 왜 하지 말라는 줄 알아? 잔나는 솔직히 딘들 하면 그냥 뒤에 실드만 주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문제인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 실드만 주잖아. 아, 나는 잔나 KDA가 10이다. 7.5다. 이런 애들 다 보면 뒤에서 실드밖에 안 주잖아. 남이는 해도 돼. 그니까 잔나가 꼬랐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는데 꼭 서포트를 버스 타려고 잔나는 애들은 그게 문제인 거야. 근데 자기는 또 KDA가 높아서 자기는 잘하는 줄 안다고. 왜냐? 당연히 뒤에만 있으니까 안 죽거든. 나는 잔나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생각보다. 그냥 자기는 KDA가 높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 진짜. 내가 챌린저에서 내봤는데 솔직히 님들 잔나 잘하는 사람 몇 보기나 했어요, 10판 중에? 10판 중에 이제 8판은 진짜 그냥 버스 타려고 아니면은 그냥 남아서 하거나 뭐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 대부분 다 수비적이야 진짜로. 거의 다 거의. 그러니까 완전 다가 아니라 거의. 저는 근데 잔나를 별로 싫어해가지고 잔나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잔나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원딜이 요구를 했어. 공격적인 사람은 수비적으로 할 수가 있어. 왜냐 그냥 뒤에만 있으면 돼. 근데 수비적인 플레이어들은 공격적인 플레이로 다시 못해. 그니까 솔직히 수비적인 거는 그냥 뭐 어쩔 수가 없어. 벌써 조녀야? 아, 뭘 샀길래 벌써 조녀야? 룰루가 템이 왜 이렇게 잘 떴어? 뭐라고? 안 들려! 듣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막 잘 컸.. 근데 그게 있어요. 솔직히 저도 잘 크면은 이게 약간 영웅 심리가 있어. 모커도 있어. 막 자기가 잘 크면은 막 다 이길 것 같아. 막 신인 줄 알아. 그래서 막 싸우거든?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야. 안 돼. 현실을 파악을 해야지. 나도 그렇게 많이 던져. 막 KD 보고 막 템 보면은 막 개센 거 같은데 막상 미드나 탑한데 그냥 하타타타 탑 맞으면 죽잖아.
누굴 안 만나보셨네. 봤어요, 봤어요. 알아요, 알아요. 핑아 봤는데 따라오고 있었잖아. 맵 안 보여? 보이네? 뒤에 따라오고 있었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여러분 보시면서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4000분가량 보고 계신데 추천이 460개입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아, 맵이요? 이거 그러니까 초반에만 가리면 돼요. 뭐야? 이쪽으로 갔지? 뭐 있나? 한 번씩만 해주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신발 업그레이드는 돈 될 때. 저는 근데 코어템이 나올 때는 신발을 안 가요. 예를 들면 집 갔는데 곡괭이가 나와. 그럼 신발 안 가죠. 아, 다행이다. 와, 이걸 피하네. 약간 요런 게 문제야. 여기서 이게 스노우볼링이 굴러가는 거야. 이렇게 던지면 안 되거든. 근데 이게 자기가 잘 큰 줄 알고 자꾸 깝치게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롤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항상 참 고쳐질 수 없는 이게 고질병이야, 롤에.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더라. 이유? 그런 게 왜 필요해? 언제까지 싸우려고? 바텀은 다른 라인 터지면 저 지면 돼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바텀이 다른 라인에 비해서 캐리력이 그러니까 있긴 한데 별로 안 좋아. 솔직히 미드랑 탑한테 그냥 한타 탑 맞으면 죽잖아.